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를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초기 화면이 이렇죠. 3 쿠션의 기본적인 기술이 쿨 스킬, 그 다음에 약간 고급 기술 핫 스킬,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4구 또는 당구의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은 이쪽에 있고요. 맞춤 레슨이나 프로샷 등 전문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을 초구 배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구 선택하고요. 오른쪽 밑에 물음표 버튼이 있는데 이걸 터치하면 기능과 관련된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X, Y, Z는 이렇게 배치도를 회전시키는 기능이고요. C범용상 해설 동영상이 있는 경우엔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해설 동영상 버튼 터치하면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당구박사 채널, 유튜브 채널과 연동이 안녕하세요. 돼서 초구 공략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구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초구를 연습하시다가 의견을 남기고 싶거나 질문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구 모양 버튼이 있는데 이것이 힌트입니다. 공략법이나 궤적,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이 힌트 버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구의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힌트가 많은 경우에는 힌트 버튼이 여러 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없애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배치도만 표시하고 싶다 할 때는 홈 버튼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메모에 자기만의 메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오케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메모 버튼이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메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메모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서 나가보면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내가 연습한 횟수 또는 난이도, 중요도 이런 것을 표시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선택하면 뒤돌리기를 여러 가지 패턴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첫 번째 패턴의 배치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배치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배치를 보다가 이것을 연습했습니다. 연습하고 다음 배치를 연습하고 싶다 하면 넥스트 버튼. 이것을 연습하다가 또 다음 배치 연습하고 싶다면 넥스트 버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이전 배치로 돌아가고 싶다. 이전 버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 레슨 보겠습니다. 맞춤 레슨에 베이직으로 정렬하거나 비기너, 엠클래스, 하이클래스, 당구 교재, 유튜버, 리얼 케이스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 있고요. 베이직에 당구 기초 있습니다. 여기는 당구와 관련된 당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당구 용품의 규격이나 규칙 또는 자세, 스트로크 연습법, 브릿지 만드는 법, 기본적인 당구와 관련된 이론, 당구 연습 방법 이런 것들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모아놨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맞춤 레슨 중에 당구 기초 이 부분을 꼭 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샷 당구 좀 치시는 분들 프로샷에 보면 프로 선수들이 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PBA 챔피언 포인트 32개 다 들어 있고요. LPBA 챔피언 포인트 26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런으로 정렬하면 2023년 5월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당구 월드컵에서 브롬달 선수가 초구에 하이런 26점을 쳤는데 그 모든 배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롤랜드 포텀 선수의 하이런 세계 기록이죠. 28점 배치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드롱 선수의 하이런 세계 기록 28점 배치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쿠드롱 선수의 PBA 결승 최초 퍼펙트 큐 15점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 28, 28, 15
세계적인 선수들이 친 하이런 배치만 해도 100개가 있죠. 그리고 브롬달 선수를 정렬하면 브롬달 선수가 친 배치만 따로 볼수 있고요. 벨지엄으로 정렬하면 주로 쿠드랑 선수가 친 배치들 볼수 있습니다. PBA로 정렬하면 PBA와 관련된 배치들, 프로 선수들이 친 배치들 볼수 있고요. 하이런, LPBA 이렇게 입맛대로 찾아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영어 1어 선택해서 볼수 있고요. 시스템 연습하실 때 프로 선수들이 친 예제, 샘플, 배치 가지고 직접 연습할 수 있고요. 유료 버전인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는 유료인 대신에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새로운 내용의 당구 교재를 가지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고 당구장이든 전철이든 잠잘 때든 언제든지 당구 생각하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에 보면 이런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 위에 띄워놓고 연습할 수 있는 장치, BPS라고 하는데 BPS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다면 이런 곳에 가서 연습하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구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구 연습 재밌게 하고 싶으신 분들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